이번 너에게 고급 쉽죠? 고등학교 시험보다? 그래요? 아, 도서관이 뭐가 좋은지는 말 안 하고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는 시험 기간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고데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있지만 이런 거 일절 없이 일단 똥머리를 아주 질끈 묶고 다니고요. 사실 시험 기간에는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패션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슬랙스에 흰 티 입고 다닙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니까요. 하고 들 게. 그렇죠. 저도 진짜 예쁘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쁘게 입어야 공부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 맞아. 근데 이게 1학년 1학기 때는 엄청 시험 기간에도 예쁘게 꾸민다. 그리고 축제 기간까지 그냥 계속 꾸며. 그러다가 2학기 때부터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저는 모자를 좀 많이 애용을 하는데요. 일단 모자 머리를 아니 근데 안 감는다고 얘기해도 돼? 머리 안 감아요? 네 머리 안 감아요. 아 그래서 새눈룸이랑 이제 시험 기간에 마주치면 일단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묻고 지나갈 때마다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 채은이가 이제 좋아하는 모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안 빨고 시험 기간 한 달 내내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화방을 진짜 많이 하고 동아리 방을 진짜 많이 공부해요. 왜냐면 새벽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과방이 쌤이 내 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자 같은 거 사와서 풀어 헤쳐서 먹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혼자 카공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카페를 여러 군데 가는데 8번가 카페가 정말 짱짱 혼자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저 또 카공할 땐 예쁘게 꾸며먹어가지고 그 100주년 기념관에 그 5층인가 가면은 공부할 수 있게 마련해 둔 장소가 있는데 밤새서 공부를 했을 때 뭔가 노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나동 복도 이렇게 꺾어서 가는데 말하는 네 맞아요. 거기 가서 한번 노을을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부에서 공부합니다. 중앙도서관인데요. 중앙도서관에 그 잠을 잘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어서 아주 좋답니다. 도서관이 뭐가 좋은지는 말 안 하고 도서관에서 어떻게 쉴지만 말하고 있으니까. 아, 일단 사실 최근에는 중도 말고 이룸에서 공부하긴 했어요. 이룸에서 밤을 샜답니다. 학교 주변 이제 카페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군 카페 안 가봤나? 가봤습니다. 왜 가봤죠? 학원에서 식사하니까 학식. 아... 안 드셔보셨나 봐요. 학식은 먹죠. 학관 카페 약간 정보기술관 상주하는 이 코딩 노예들의 주요 취식처이기 때문에 잘 모를 줄. 일단 쉽죠? 고등학교 시험보다? 그래요? 그래요? 대학교로 오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상대적으로 줄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 안 한다고 말해도 되나? 학과가 아무래도 경영학부다 보니까 팀플레이 되게 많다 보니까 원래 고등학교 때는 혼자 공부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대학교 때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고등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랑 대학교에서 팀플로 성적을 내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아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는 대학교 동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팀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시험이 막 1, 2주 차이 나는 시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들 같이 놉니다. 나 시험 끝났으니까 같이 놀고 나 오늘 시험 끝났어. 너 근데 또 오늘 일주일 후에 있잖아. 그럼 그때 한 2, 3일 공부하면 되겠네. 그래서 시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부를 더 안 해요. 맞아요. 이렇게 공부 안 한다고 말해도 되나? 뭐 난 시험 안 간 거. 저번에 기말이 월드컵 기간이었을걸? 결승인가? 그게 이제 수학시험 전날이었는데 그냥 애들이랑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수학 준비 안 하고 월드컵 본거 별로 후회는 안 해. 근데 시험 시간이 10시였거든 시작시간이. 근데 10시 18분에 일어난 거예요. 확률론이라는 과목이었는데 과제랑 이런 게 조금 힘들었던 과목이었어요. 이거 재수강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주마등처럼 그동안 했던 과제들이 다 스쳐지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래도 침착하게 준비를 해서 5분 만에 뛰어갔습니다. 그때 비도 왔어요 심지어. 저 들어가고 5분 후에 한 사람이 나갔어요. 사람이 나가면은 이제 시험을 못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나가서 이렇게 만나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당황해서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늦었으면은 재수강이었다. 혼자
공부할 때 과방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는데 맞아. 누가 앉아 있는데 같이 새벽을 샌다? 그럼 이제 떠들기가 딱 좋단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야식 타임 되거든. 출출한데? 새벽에 계속 그 한 주 내내 밤을 샜는데 한 주 내내 똑같은 편의점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점 아저씨랑 좀 친해지려고 해요. 저는 시험 기간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 기간 목표가 2주 전부터 미리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편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한 그쵸. 사정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허수. 아? 뭔가 그런 걸로 잠을 깬다기보다는 신나는 노래를 듣거나 그냥 뭐 잠깐 옆에 나와가지고 친구랑 뭐 댄스 배틀 그 중앙로에 깜빡깜빡거리는 데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번 빨리 넣어주세요. 새벽에 약간 심심해서 유튜브 한번 켜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공부해라. 혹시 저도 이걸 보고 있다면 저한테도 말하고 싶네요. 지금 공부해라.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제 플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래는 안 불러주시나요? 아, 불러드리죠, 당연히. 불러드려요? 이번 너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아니 근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떡해.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중앙도서관에 발냄새가 많이 난다고. 발냄새요? 왜냐면 발냄새가 왜 나서?